먼저 불고기를 익혀줄 거예요. 이렇게 하더라고. 이렇게 익혀서 해야 재놓을 필요가 없대. 보통 재놓고 그러잖아. 근데 생불고기 재놓지 말고 이렇게 고기를 한번 익혀주고 그런 다음에 양념장 넣고 이렇게 세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. 고기가 얇아서. 그래서 후추 어디 있지? 후추도 살짝 좀 뿌리면 좋지. 1차적으로 초벌로 익혀주고요. 궁중 떡볶이가 불고기랑 똑같대. 맞아. 거기에 떡이 들어가면은 궁중 떡볶이고 떡이 안 들어가면 불고기고 나오더라고. 유튜브에 내가 찾아봤거든. 맞아. 양념이 똑같아. 양념이 똑같아 하더라고. 자,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익혀줬거든요, 여러분. 이렇게 익힌 다음에 반면 다 안 넣었다. 이제 이만큼만. 물도 섞었죠? 섞었어. 1차적으로 이만큼 넣고 채소 들어가고 미나리는 맨 마지막에. 미나리도 같이 넣을 거예요, 여러분. 납작당면 투하합니다. 아, 이 정도밖에? 이게 다예요? 이게 다. 다예요. 이게 적은 양이 아니야. 대박. 요 양념장은 여러분 기성 양념장 쓰셔도 되는데 직접 만들어서 해서 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. 간장 뭐 이렇게 넣고 맛술도 넣고 아시죠? 유튜브 치면 다 나오니까. 내 취향에 맞게끔. 이제 간이 맞는지 좀 보고. 짜자잔, 미나리. 원래 여기 고추 좀 넣으면 맛있어. 매콤하게? 내가 언니. 너 엽떡도 먹잖아. 우리 예니는. 빨리 먹어야 돼. 그러거든? 아빠만 먹고 나는 안 먹어. 미쳤다. 맛있어. 아빠 이러면 내가 너가 더 먹게. 깨? 거기 깨 넣어준다. 나도 한 번 가져가야지. 어때? 맛있다. 채연이는 어때? 엄지척 좋아. 이 고기도 같이 먹고 불고기 같이 먹고. 간 좋은데? 잘했지? 야, 역시 뭐야, 보들보들하니까 맛있네. 이거 어제 막한 떡이었는데, 그쵸? 떡이랑 같이 먹어볼게. 궁중 떡볶이는 불고기다.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지. 미나리야. 미나리 진짜 잘 넣었다. 미나리가 풍미를 확 끌어올려주네. 저 아빠 해줄게.
너무 맛있다. 요거는 간무깍두기라고 처음 먹어요. 처음 먹는데요? 근데 간무마늘 특유의 향이 있어. 처음에. 그 맛있죠. 날 먹어도 못 따. 난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. 그전에 안 먹었어. 한 번도. 약간. 근데 고기를 확실히 익혀서 하니까 양념도 잘 배고 좋네. 재인을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. 밑에 사는 거 맛있는 것 같아. 보통 불고기 재놓고 하려고 하잖아. 쟤는 잘 먹네. 저번 주는 일주일 동안 4개의 수행평가와 3개의 쪽지 시험이 있어서. 저번 주에? 그럼 힘들지. 저번 주에는 3개의 수행평가가 있어서. 오늘 쪽지 시험 끝이다. 나는 다다음 주까지 사회 보고서를 해봐야 돼. 또 해야 돼. 혼자 하는 거야? 어. 그거 이미 합의. 양 봐라. 내 고등학생 되면 더 수행평가나 그런 거 많아지지. 분명히. 응? 아빠는 몇 살 때가 가장 좋았어? 지금? 지금이 가장 좋아? 왜? 왜가 있어? 지금 가장 좋으니까 좋은 거죠. 아빠는 우리 낳고 나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? 나 우리 딸이 진짜 이제 다 컸구나 이런 거 생각한 거. 지금? 지금? 말대꾸도 잘하지. 뭐 말하면 소리도 잘 치지. 아주 그냥 아주 최정점이야. 역시 우리야. 어우 깜짝깜짝 놀래. 말 잘 배웠나 보다. 나는 혼자 나눠끼 먹었대. 가스불. 너 그럼 언니 능숙하게. 언니는 1학년? 이건 3학년. 언니가 3학년 때 할머니도 그랬다. 다 키웠다고. 너는 이제 다 키웠구나. 그랬다. 내가 생각한 대로 얘기 안 했는데. 난 뭔 선물인데? 선물 준 거. 뭔 선물? 어버이날 꽃. 에이. 그거는 또 다르지. 원래는 편지만 줬잖아. 근데 그런 건 또 다르지. 그럼 감동받아. 아,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. 키즈야, 내가 계란을 만들어줬어.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줬어. 가지 하나도 안 돼 있어. 엄마, 아빠한테 내가 맛이 어떠냐 물어봐. 솔직하게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맛없어 할 거고 이제 맛있다 이렇게 할 거야. 나는 엄청 맛있다고 할 것 같은데? 원래 나는 간을 안 해.
아니 소금 간 안 해. 그냥. 어 원래 안 해 나는. 응. 나도 원래 안 해. 어 안 해서 먹는 게 더 맛있어. 응. 난 그냥 계란 후라이를 트럼블. 그 트럼블도 안 해서 먹는 게 맛있지. 소금 간 안 하고 간장 계란밥 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. 이 언니는 간장 계란밥을. 진심인 친구지? 응. 아빠는 아니야. 아 형 아빠는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? 야 당연히 남자지. 여자 태어나면 뭐가 좋다고? 남양 군대 가야 돼. 그러니까. 아우 나는 군대 가도 나는 남자가 좋아.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. 오, 여부짐. 오. 나도 군대 가기 싫어. 여자 태어나. 군대 가기 싫어서? 응. 야 요새 여자들도 군대 잘만 가더라. 안 가요 군대. 근데 군대 가면 막 살이 10kg씩 빠지고 막 구체적인 생활 때문에 이게 막 2cm 크기가 키도 더 큰다고 그러네. 아빠는 안 컸나 보다. 어? 난 살만 빠졌지 군대 갈 때. 여기 떡 건어줄까? 난 떡 더 안 나와도 상관없어. 고기 먹어. 쫄싹쫄싹 내고 있어. 야, 응? 너는 4인 가족 순삭이다. 응. 참 많이 나는, 했는데. 그러게. 지금 그냥 자기장 얼굴 그대로 사는 게 좋아? 아니면은 시벽 받고 얼굴 랜덤 돌려서 사는 게 나아? 지금이 좋아. 그래, 지금이 훨씬 좋지. 내가 볼 때 채영이도 만족해. 아, 많이 먹어, 안 해. 그럼 잘 먹으면 또 이쁘네. 떡. 아, 머리카락. 응. 가져와. 언니는 떡 머리카락 없지? 난 있어. 어디? 언니는 탈모야. 아휴. 나 진짜 머리카락 없네, 언니. 머리카락이 라푼젤 그림이야. 응. 납작 머리카락이야? 응, 맞아, 맞아. 잘 먹는 언니. 아빠가 아프게 다 먹어. 그래서 많은 것도 영다. 작은 것도 다 많은 것도 있어. 덕분에 내가 까끌해. 너 더 줘? 밥이 좀 작아 보이는데. 손 아프지? 손 얇지?